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립니다. 뭐? 자율주행? 많이 이런 데도 갈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 가장 힘든 도시는 어디일까요? 뭐 다양한 답들이 나오겠지만 아마 부산을 꼽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도로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저도 그럴게. 부산은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과 함께 급성장한 지역 중 하나이고, 이로 인해 체계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게 불가능했던 곳이거든요. 난개발이 수십 년간 지속된 부산에는 범인의 상식으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희귀한 도로들이 넘쳐나죠. 그럼 요즘 한창 핫하다는 자율주행 차량은 어떨까요? 부산에서 자율주행만으로 운전이 가능할까요? 그쵸. 아무래도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헷갈리는 게 부산 지형인데, 아직 기계가 그거를 다 인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아무래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지원 차량을 가진 오너들조차 부산에서의 자율주행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인 걸까요? 자율주행 차량이 부산 앞에 멈춰 있지 않으려면 인간은 더 뭘 해야 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가장 시급한 건 지도, 특히 도로 지도를 정밀하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기계가 스스로 운전하기 위해선 공적 정보, 그러니까 앞에 보행자가 있는지, 차량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등 주변에 움직이는 대상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당초 지금 가는 목적지와 관련된 정적 정보, 다시 말해 도로는 몇 차선이고 좌회전이 가능한 곳은 어디인지와 같은 지리 정보들도 중요하거든요. 기계가 지도를 암기하기 전까진 절대로 알 수 없는 인간적인 에러들, 예를 들어 희귀한 차선이나 교차로 같은 곳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자율주행 도중 차량이 바보가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기계에다 내비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냐고요? 차교차로가 있는 그 교차로에서 평면으로 보면 이게 고가인지 밑으로 지나가는 도로인지 모르는데, 이제 3000기만의 정밀도로 지도는 높이에 대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차원의 평면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지도체계는 곧바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정보들도 몇 개는 빠져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신호등이랑 정지선이에요. 내비에는 이런 것들이 표시되지 않잖아요. 물론 자율주행 차량에서 각종 센서들을 활용해 신호등이나 정지선 같은 각종 정적 정보들을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만 센서가 고장나면 가로수의 신호등이 가리거나 눈이 많이 내려 사선 정지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달린 센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온갖 도로 관련 정보가 매우 상세하게 구축된 정밀 도로 지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안 문제도 있어 특정 기업이나 민간이 나서기보단 정부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 중인 3차원 정밀 도로 지도로 확인해보면 신호등은 물론이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그려진 사선 표지까지 모두 3차원으로 심지어 위치 정확도는 센티미터 단위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정밀 도로 지도가 완성되면 좀 더 완벽하고 안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차량에 탑재해야 하는 센서의 부품도 줄어들 수 있어 더욱 저렴한 형태의 자율주행 차량이 시중에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선 이 정보를 민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라.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들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걸 설명 안 드렸네요. 아까 그 부산의 도로들 말이에요. 국토지리정보원 측에 따르면 적어도 2022년까지는 전국의 일반 국도에 대한 정밀 도로지도 2만여 킬로미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일부는 부산 지역도 포함된다고 하니 조만간은 부산 일부 지역에도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악명 높은 연산 로터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이라 사이버펑크 2077이 절로 떠오르는 멋진 풍경이겠군요. 끝.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부산에 운전을 하러 갔다가 진짜 참교육 당한 것 같거든요.